저희의 의상을 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의 드레스 코드를 짐작을 하셨을까요? 하셨을 것 같은데요. 뭔가 좀 평소랑 다르니까. 네. 드레스 코드가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페스티벌입니다. 역시 저희 의상만 봐도 아마 짐작하셨을 거예요. 네. 자, 저희가 페스티벌 룩으로 분위기만 냈는데도 네. 지금 스튜디오 분위기가 확 사는 느낌이 맞아요. 있어요. 아, 하얀 씨와 지니 씨가 또 뷰티풀 MC 대표로 아주 특별한 페스티벌에 초대를 받으셨다고요. 네, 맞아요. 저희가 생생한 이제 페스티벌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뷰슐랭 가이드 상상하시면 안 되고요. 그야말로 이제 역대급 스케일로 좀 다녀왔어요. 네. 오. 정말 인생 네. 최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희가 변신도 시도를 해봤고요. 이거 그냥 보셔야 돼요. 보셔야 하지 않아요? 하신 말씀 들으니까 또 어떤 어마어마한 페스티벌에 다녀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여기서 또 특별한 축제, 뷰티 그리고 음악이 함께하는 축제가 있다고 해서 와. 또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뮤직 페스티벌인데요. 네. 음악과 뷰티를 융합해서 뭐 공연도 즐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뷰티 콘텐츠도 볼 수 있다고 해서. 여자들한테 딱인 곳이네요. 그런데 네. 이렇게 핫한 페스티벌 현장에 왔는데 저희가 이제 화장을 너무 연하게 했잖아요. 옷도 저희가 한강 온다고 해서 운동화를 신었거든요. 아~ 좀 민망한데 왜 작가님들이 이제 화장을 연하게 하고 오라고 하셨을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일부러 주눅들게 하려고 주눅들라고 왜 이렇게 연하게 하고 오라고 그러게요. 왜 저희 화장 연하게 하고 오라고 하셨어요? 서울 뮤직 페스티벌 미션 카드예요? 서하연 박진희 씨가 뷰티풀 MC를 대표해 뷰티와 뮤직의 만남 서울 뮤직 페스티벌의 뷰티 스테이지에 서게 되었습니다. 뷰티 스테이지. 네, 그래서 페스티벌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시선 강탈 메이크오버를 만들어주세요. 저희 오늘 변신하는 거예요? 오늘 아주 특별한 분들이 여러분들을 변신시킬 예정이거든요. 저희 무대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대에 서서 저희 뭐예요? 여기 라인을 따라서 불규칙적으로 큐빅을 붙여줄 거예요.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특별하게. 특별하게. 입술에 포인트를 주는 걸. 예. 키스를 부르는 입술. 못하는 입술이. 아, 어머나. 키스를 못하는 입술이요? 손잡고 어디든 갔다가 집에 가야 돼. 형호랑 맞아요, 언니. 네. 근데 그 다니실 거는 꼭 누가 한 명은 껴안고 다니세요. 누구마다 이상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페스티벌에는 뷰티 브랜드들도 많이 있어서 만나볼 수 있는데 페스티벌 룩에 어울리는 제품을 먼저 담아오셔야 됩니다. 그럼 우선 뷰티 부스로 가볼까요? 네, 뷰티 부스로 네. 갑시다. 가득 담으러. 뷰티 부스래, 말만 들어도. 생각보다 규모가 엄청 커요. 깜짝 놀랐어요. 와, 요즘 핫한 제품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브랜드가 몇몇 있어요, 지금. 와, 예쁘다. 여기 부스 너무 예쁘다. 우선 내부가 언니 옷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오늘. 와,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언니 가만히, 가만히. 아, 포토샷인가? 가만히. 여기 포토존이라고 써있는데.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그래, 페스티벌 오면 사진 많이 남겨야 돼요. 언니 옷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아! 인생샷 또 던지네. 아유, 예쁘다. 사진을 참 잘 찍으세요. 이것도 선물로 주는 건가요, 오늘? 틴트랑 텀블러 연결대랑 비무거 그리고 팔감 속거 이렇게 네 가지 종류. 이거 거울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는 섀도우인 줄 알았는데 손거울이래요. 눈가짐의 게임에서 맞추시는 거. 진짜요? 한번 맞춰볼게요. 운동 신경이 저보다 더 그래요, 좋으시니까. 제가 공으로 된 놀이는 잘하거든요. 공이랑 친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프로신데. 너무 멋있다. 잠깐만, 언니 뭐 갖고 싶으세요? 말만 하세요. 팔각 거울도 너무 땡기고. 팔각 거울? 자, 할게요. 하나요? 아, 안 됐네. 나 공부를 잘하는데?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할게요. 그래요? 다른 거 해도 돼,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오, 느낌 좋아요. 됐다! 됐어? 됐다! 골프채 주세요, 골프채! 골프채로 갔을게. 골프채 있으면 바로 했겠지. 진짜 공놀이 못 하더라고요. 저거 팔각, 이게 거울인 거죠? 네, 팔각 거울. 네, 알겠습니다. 좋았네.
네, 저는 더 하는 거 아니죠. 뚫리겠어요. 파이프에 던지시면 돼요. 갖고 싶어가지고요. 네. 네, 이렇게. 꽝! 진짜 갖고 싶다. 아, 언니 왜 이렇게 꽝만 부는 거야? 받기가 되게 어렵네요. 네. 옆으로 쳐볼까? 감사합니다. 아이섀도우가. 이 섀도우 왜요? 섀도우예요? 섀도우를 무료 증정. 아이섀도우? 이렇게 생. 너무 촌스러운 섀도우구나.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핑크 펄 섀도우였어요. 우와. 우리 이따가 이거 하면은 되게 예쁠 것 같아요. 틴트는 이렇게 해서 이걸로 포이 메이크업 주고 예쁘다. 무대 올라가면 되겠다. 콘조 크림을 4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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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 입고? 마스크. 아이템 마스크. 아이템 마스크. 얻었어요, 또. 나치 익은 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글로벌 아티스트 선미, 배우 신은경 씨까지 핫한 스타들의 메이크업을 맡아서 하셨던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저희가 이제 뷰티풀 MC들을 대표해서 무대에 서는 만큼 정말 예쁘고 화려하게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변신해 줄 건지 너무너무 기대되고 궁금합니다. 네. 혹시 평소에 뭐 하고 싶은 스타일들도 있으시나요? 아, 저는요, 그냥 일탈이 필요해요. 네, 단어 하나를 드렸어요, 일탈. 갑자기 일탈이니까 되게 화가 나요. 일탈이 필요해요. 예, 네, 일탈이 필요해요. 그래서 조금 펄감 있게, 좀 블링블링하게 그런 좀 헤어 메이크업을 좀 갖고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사실 운동선수다 보니까 꾸미고 젊게 요즘 막 MZ세대 그러잖아요. 막 그렇게 보이는 메이크업이나 헤어스타일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액세서리도 좀 많이 하고 반짝반짝하게? 제가 밖에 못 나가셔도 반짝반짝하게 두 분 다 지금 스타일하고는 완전 반대되는 이런 날 아니면 하기가 어려워서. 아니 근데 어떻게 변신될지 너무 궁금하죠. 혹시 오늘 하고 싶으신 헤어스타일 따로 있으세요? 뚜까머리라고 해야 되나? 진짜 이탈이시네. 너무너무 영해 보이고 키치해 보이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머리는 정말 카메라 꺼지면서 이제 한번 해보고 싶을 정도로 궁금해요. 어떤 모습이 나올지.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해보고 싶어요. 볼풀 치면 머리가 거추장스러우면 안 되니까 항상 묶는 머리만 많이 했는데 오늘은 조금 딱 봤을 때 와 이런 머리를 했네 라는 느낌의 그런 스타일링을 좀 해보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한강에서 나만 덮고 나만 보이게 한강에서. 서아연 씨와 네. 박진희 씨를 네. 무대 위로 같이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대가 누군가 빛이 난다 빛이 네. 나. 야. 아 누군가 너무 예쁘게 하고 오셨다 갑자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예쁘게 해드릴게요. 블러셔를 할 건데 보통 가루 타입 이렇게 보통 브러쉬를 이용해서 바르는 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발색력이 그런 건 아무래도 좀 떨어져야 될 이용은. 그래서 이제 크림 블러셔를 사용할 건데 이건 이제 전문가용으로 나온 거고 만약에 없으시면 립스틱 활용하시면 됩니다. 눈밑 쪽으로 볼과 눈밑 쪽을 다 연결해서 바르시고. 아 요즘에 저거 유행이잖아요. 그래. 예, 장미 화장이라고 하나? 그래서 눈밑에 이렇게 콧대까지 이렇게 이어주시면 상기돼 보이는 아주 어려 보이는. 30, 30대인데 이제 하이틴으로 이제 갈 수 있을까요? 하이틴까지 좀 어렵고 20대 20대까지. 굉장히 솔직하셨어요. 네. 예. 이렇게 하시고 이게 펜슬 흰색 펜슬이거든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펜슬인데 이렇게 콧대 그리고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눈밑까지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라인을 따라서 불규칙적으로. 큐빅을 붙여줄 거예요. 이거를 붙일 때 솔직히 좀 막 붙여야 예쁘거든요. 네. 붙여야 파츠를 붙이는 건가요? 네. 되게 신기해요. 이런 글리터만 이 앞머리 부분에만 이렇게 포인트 주는 거예요. 여기 부분에만 이렇게. 됐어요. 아 됐나요? 네. 아. 오! 특별하다, 특이하다. 페스티벌 느낌이다. 아, 그러니까.
자, 그럼 두 분은 지금 여기 어떤 식으로 포인트를 주실 건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얼굴에 붙이신 큐빅처럼 예. 머리에도 약간 큐빅을 붙여가지고 블링블링한 스타일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아이롱은 너무 큰 거를 쓰시면은 자잘한 컵을 만들기가 힘들어서 이런 28mm나 22mm 같은 작은 아이롱들이 있어요. 아, 예. 그런 아이롱을 사용해서 예. 막말으시면 돼요. 아, 방향을 섞어가지고 지금 막말 보이거든요. 막이다. 네, 보고 있어요 지금. 아, 지금 옆에서 보니까 불규칙. S컬도 했다가 물결도 했다가 막 반대 방향으로 말고 네, 계속 맞아요. 갈라지는 게 보여요. 아 근데 헤어스타일 이렇게 예쁜데요? 아테나 여신 같았어요. 시중에서 이런 큐빅 스티커 붙이는 거를 예. 아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데 가르마 있는 부분에다가 붙여줄게요. 그리고 이런 헤어 제품으로 나온 글리터가 있어요. 이런 글리터 제품으로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많이 바를게요. 그 눈두덩이에 바르는 것만 이제 해봤었는데 글리터는 근데 이제 머리카락에는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시중에서 파는 피스인데 이런 거 달아주면은 조명에서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페스티벌 룩 완성입니다. 보니까 스타일링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네요. 이미지. 여기서 바로 댄스 가수. 아이돌 데뷔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우리 네. 박진희 프로 한번 네. 시작을 해볼게요. 네. 눈이나 블러셔에 포인트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예. 박진희 프로님한테는 특별하게 입술에 포인트를 주는 걸 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입술에? 아니 입술에 포인트 주는 거는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칼라밖에 입술에 포인트를 네. 주겠다? 입술이 키스를 부르는 입술? 오타예요. 아 아니요? 오타는 입술이에요. 아 못한 입술이에요? 예술 작품 같은 아. 느낌인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예쁜데 예. 좀 불편한 입술이에요. 아 그래요? 네 한번 해보시면 어떨지 아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펜슬 같은 걸로 이렇게 립 라인을 조금 한번 그려주고요. 그리고 요즘에 약간 오버립이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갖고 있는 입술보다 조금 크게 그려준다 생각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립을 바를 건데 조금 진한 립스틱을 바를 거예요. 레드랑 조금 어두운 걸 섞어서 의상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네. 같아요. 네. 약간 네이비. 진희 프로 흑임자 평소에 좋아요? 표시가 안 돼요 지금. 이거는 쌍꺼풀 애기거든요. 쌍꺼풀 애기요? 네, 그러니까 풀 같은 존재 예. 그 역할을 하는 건데. 어머 왜 쌍꺼풀 애기를 붙이셨죠? 저기다 속눈썹을 붙이는 건가요? 상황이 안 가시죠? 그래서 키스를 못 한다고 하셨죠? 여기에 이제 강렬한 포인트가 하나 들어갑니다. 예. 이 반짝이거든요, 이거는? 반짝이를? 맞습니다. 글리터들을 이제 이용해서 네. 포인트를 주는 것 같아요. 붙이는 건데 지금 너무 보시면 예쁘다. 연말 메이크업으로도 좀 가능할 것 그쵸.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레드 컬러는 뭐 진리잖아요. 어떤 컬러도 잘 어울리는 룩이기 때문에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뭐 크리스마스쯤, 네, 연말쯤 크리스마스 느낌 딱 완전. 네. 그거 같아요. 색조 메이크업 모델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요. 우리 지금 헤어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지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일단 반문 꿈을 했고요. 예. 진희 씨가 야 피스를 너무 해보고 싶어 하셨어요. 맞아요. 얘기 말씀드렸는데 네, 네. 색깔이 좀 파격적이에요. 야 이런 헤어 피스는 보기에 조금 과해야 붙였을 때 예쁜 것 같아요. Maybe one or two. Apologize and it's overdue. 하이라이트. 아 하이라이트. 네. 야. 스크런치. 스크런치인데 네. LED인가요? 네, 요거는 진짜 나만 봐. 와. 정말 나만 보이게끔. 예. 그게 LED예요. 와. People tell me to be cautious. 그러니까 요술공주 진이네요. 정 대표님께서 최고의 칭찬은 요술공주 진이라고. 오랜만에 듣는 단어네요. 요술공주. 우리 박진희 씨부터 네.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박수 한번 주세요. 어떤 거 때문에, 머리 때문에 그러셨어요? 뭐가 웃겨요? 뭐가 웃겨요? 웃음이 터졌어요? 저 솔직히 네. 이거 너무 반짝이가 혹시 이빨에 끼면 어떡하나 생각하고 고춧가루 낀 것처럼 웃었는데 하나도 안 꼈네요? 네. 아유 전문가가 있는데 마음에 들어요. 네. 아까 처음에 그 흑임자 얘기하셨잖아요. 네. 흑임자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니 왜냐면 처음에 중간에 약간 흑임자 느낌이었거든요. 네, 변신하고 있는데 네, 근데 와 감사합니다. 네. 이런 메이크업을 언제? 예. 자, 다음은 우리 서현 씨도 한번 봐볼게요. 하나, 둘, 셋. 역시나 박수 한번 주셔야 됩니다. 예. 여기가 너무 발그레 지금 많이 수줍네요, 저. 예, 예, 예. 와, 감사합니다. 두 분 어떻게 포즈라도 한번 어떻게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오늘 제 신발하고도 너무 잘 맞아요. 너무 잘 맞아요. 신발도 반짝반짝 실버인데 예, 예. 아, 오늘 집에서 맥주만 마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맥주 마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손잡고 오늘, 어디든 갔다가 예, 예, 집에 예. 가야 될 것 같아요. 호랑 맡아요, 언니. 네. 알겠습니다. 바로 포기하는. 트라이라도 해보세요. 바로 포기하겠다. 네, 아깝잖아요. 오늘 소감 어떠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진짜로 일탈을 느껴주게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역시 금손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장님, 예. 실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좋은 결과가 난 것 같아서 전 너무 마음에 들고요. 네. 좋은 정보 얻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생해주신 다섯 분께 박수 한 번씩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쿠키가 있어요? 내가 걸어오는 걸 지금 목격한 거야? 어, 오빠 잡으러 왔지. 오빠 화장 이렇게 했다? 이거 촬영해야 되니까 오빠 이거 뭐야? 내 얼굴 어때? 뭐야 왜 그래? 너무 이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쁜데? 이뻐? 어, 저기 같아. 무슨 공주 같아. 공주 같아? 어, 만화에 나오는 공주. 알겠어. 우선은 너무 이뻐. 알겠어. 창피하다 잠깐만. 사람들 다 쳐다본다? 그치. 아름답네요. 그렇게 멋진 네. 변신을 하고 또 결국 일탈이 이렇게 이어졌네요. 네, 어디 바 하나 들렸어야 되는데. 그날 저녁에 이거 사진 정리하느라 힘들었어요. 아, 그쵸. 지우느라고 또. 네. 근데 그 립 메이크업은 가족 단톡방에만 올렸는데 가족들은 뭐라고 하셨어요? 부모님이 내 딸 어딨어? 저희 막내는 우리 누나 아니야. 막 이런 댓글이.